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이 2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사협회 퇴장으로 30분 만에 파행됐던 의료현안협의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정부와 의사협회는 서로에 대한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투쟁위원회에 정하셔가지고 협상하신다고요. 합상하신다고요. 저희도 얼마 황당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저희도 협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의대생들 수요조사하니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허무맹랑한 숫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이 현재보다 3, 4배 많은 정원을 요구한 것은 교육 인프라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하여 의료계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별 임상의사 분포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언급한 의협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상화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양측은 2시간 넘게 회의를 벌였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에 항의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대한민국 합법 정부입니까? 상습 사기꾼 집단입니까? 정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에서 의대 증원의 기준이 될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